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요? 스트레스를 우리가 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스트레스 꽉 받았는데, 아, 스트레스 좀 풀어야지. 그래서 풀어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어떻게 하니까 풀립니까? 하고 싶은 거, 쇼핑하자, 같은 거. 맞아, 그러면 스트레스 좀 풀려. 또! 맛있는 거 먹고 여행하고. 자, 그러면 스트레스의 원인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미울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야, 뭐, 세빌리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단순화시켜 봅시다. 아주 간단하게 하면, 스트레스는 베타파예요. 그렇죠? 내 뇌파가 베타파일 때, 나는 스트레스 받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 뇌파를 잠깐 봅시다. 베타파. 베타파는 상당히 뭐해요? 이 알파파보다 베타파는 속도가 빠르고, 날카로워요. 쉽게,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까칠해. 그래서, 내 파도 까칠해져요. 그러면 내 마음도 까칠해지고, 짜증나고, 여유가 없어. 근데, 이제, 뇌파가 이런 파를 우리가 알파파라 그럽니다. 알파, relax. relax는 뭐예요? 긴장하지 않고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calm. calm은 뭐예요? calm은 잔잔한.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다가 바람이 안 불면 물결이 어떻게 돼? 잔잔해집니다. 감하다. 그래서 이 알파파를 유지해야만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이 베타파가 들어오면 유전자가 꺼져요. 왜? 이거는 스트레스니까. 그 스트레스는 우리가 누구를 아주 미워한다, 걱정이 된다. 그러면 그게 나쁜 파, 나쁜 뜻 아니에요. 그래서 나쁜 뜻이 들어오면 유전자가 이렇게 나빠지죠. 그래서 이 베타파를 일명 스트레스파라고도 부릅니다. 스트레스파 혹은 잡념파. 잡생각 많이 하고 있을 때 이제 이 베타파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알파파가 되면 아주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파가 있냐면 이거는 아주 이상한 파예요. 너무 뭐예요? 너무 늦어요. 아주 슬로우.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델타파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더 늦어요. 그렇죠? 이건 수면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뇌파가 되면 졸려요. 막 깨려 그래도 안 깨지고 막.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 지금부터 잘래. 자자. 그런데 막 그런데 막 눈 딱 감으면 뭐예요? 막 잡념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나는 지금 이 델타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나는 자고 싶다. 아, 불 끄고 자자. 아, 그 불 다 끄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뇌파라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금 차를 몰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아, 델타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싫은데. 그건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근데 델타파가 돼버려. 그러면 막, 위험하죠. 그래서 요즘은 뭐가 생겼어요? 예? 네? 졸음쉼터가 생긴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델타파가 들어올까? 나는 자고 싶은 생각 없어. 지금 빨리 가, 한 10분, 20분이라도 빨리 도착하고 싶어. 왜 그래? 나는 잘 생각 없어. 나는 짜증나고 싶지 않아. 근데 막 짜증이 막 난다고. 그건 왜 그래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뇌파는 영적 에너지, 우리 뇌파는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고 이 전기 에너지는 누가 지배한다? 영적 에너지가 지배한다. 그래서 잡신이, 악령이 나쁜 뜻을 넣어주면 내가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멜라토닌, 세로토닌 좋은 유전자들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행복 물질을 생산 안 해. 그래서 잠도 안 오고, 마음도 불안하고, 결국은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를 지배해. 근데 잠이 쏟아진 건 왜 그래? 갑자기 델타파가 돼. 그거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졸 때 졸라고, 졸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내 몸 컨디션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어떻게, 졸음이, 잠이 오게 해서 델타파를 넣어주면, 아, 강의를 듣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졸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옆에서 또 꼬집고, 그래봐야 소용없다, 이거요. 짜증만 나지. 그렇죠. 근데 또 어떤 경우도 있는지 아세요? 간밤에 잘 잤는데, 강의도 좀 잘 듣고 싶은데, 갑자기 졸려. 그렇죠. 간밤에 밥 잘 잤어. 지금 졸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럼 왜 그럴까요? 악령이 지금 이 강의 내용이 나에게 너무 중요해. 그 요거를 다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면,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병이 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탁
깨달을 수 있는 시점에 가서는 갑자기 졸려요. 그거는 하나님이 성령이 졸음을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근황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 얼마만큼 내가 이 뉴 스타트를 정말로 깨닫고 싶은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암이 나을 수 있는지. 이제 이거를 정말로 알고 싶고, 그 진지하게 집중할 때는 영이 강력하게 역사해. 그럴수록 반대편에서 악령도 어떻게 자꾸 방해를 놀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싸움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뭐예요? 악령의 악령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뭐예요? 자르고 성령 쪽으로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마다 결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왔는데 딱 보니까 뭐예요? 짜증나는 문자예요. 참 얼마나 짜증나, 그렇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뭐 아무런 병이 없고 건강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또 짜증 좀 났다가 또 조금 있다가 풀리면 되고 그런데 특히 이제 암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병에 걸려 있을 때는 그런 순간에 뭐예요? 내 유전자가 꺼지게 되고, 그렇죠? 내 T세포가 암세포를 못 죽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또 우울증 환자는 그런 순간에 갑자기 내가 팍 우울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정반대쪽으로 노래를 부르고, 그래야 뭐가 일어나? 무슨 반응? 조금 반사가 일어나서 금방. 근데, 그래서, 특히 환자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정적인 그 악령의 내 뇌파를 가지고 장난해서 베타파로 만들 때 내가 반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령적으로 선택을. 이 선택에 무엇을 극복하고? 쑥을 극복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유전자가 꺼지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그러면 조금 나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럼 나는 아무 생각도 안 날 것 같아. 이러면 악령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푼다는 말은 악령이 만들어 놓은 베타파를 어떻게 성령으로 알파파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결국. 얼마나 간단해요. 간단해요. 참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악령은 항상 이 베타파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나타나는 이 델타파, 이 시타파라고 합니다. 이게 뭐, 시타. 그죠? 시타.
이 TH 발음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또 어려운 발음입니다. 우리 한국 말에는 TH 발음이 없어요. 이 뭐냐면, 지난번에 무슨 발음 얘기했어요? F 발음 했습니다. 그렇죠? F는 어떻게 하나 한다? 밑에 입술로 어떻게 해요? 음니하고 퍼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P밖에 없어. P는 어떻게 해요? 입술로만 하는 게 퍼 하는 게 P. TH는 D도 아니고 T도 아니에요. D는 뭐 이러면 다 기억니은 D. D는 여러분의 혀끝을 어떻게 앞니 뒤에서 딱 붙였다 떼면 D가 되죠. TH는 어떤 발음이냐면 여러분이 혀끝을 앞니하고 밑에 이빨 사이에 넣어야 돼. 그리고 약간 깨물었다가 더 하는 거예요. 그럼 어장쩡한 D도 아니고 T도 아닌 말. 그래서 한국말로 가깝게 번역한다면 그냥 시옷으로 발음하게 돼. 시타 이제 이렇게. 근데 사실은 세. 그래서 TH가 나오는 예를 들어 영화관 그럴 때 영화관은 theater라고 그러거든. theater. 자, 그러니까 그냥 시타 아마 시옷으로 합시다. 시타파는 이거는 이 시타파가 돼버리면 내가 갑자기 와 요즘 말로 멍 때린다 그러죠. 내 머리가 텅 비어버려. 아무 생각은 못해. 그게 이제 시타파가 탁 돼버리면, 어? 그래서 이제 요즘은 사람들이 이 시타파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럴까? 이 시타파가 되면 멍. 자, 그래서 요즘 사람들 자꾸 멍 때리고 싶다 그래. 그건 왜 그래요? 너무너무 베타파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맨날 짜증나고 복잡하고 걱정되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시타파. 그래서 멍 때리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멍 때리고 싶어 해요. 좀. 너무 골치 아픈 일이 많을 때.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좀 생각 좀 없어져라, 골치 아픈 생각 좀 나가버려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명상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하는 게 뭐예요? 참선. 그거 하는 거예요. 면벽 참선. 그 벽을 보고 아무것도 보이면 안 돼. 왜? 보이면 또 뭐예요? 또 무슨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벽만 보고. 그래서, 이, 스님들은 이 생각 안 하는 거, 멍 때리는 연습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거 별로 찬성 안 합니다. 멍 때리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벽이 있으면 큰 방이 있죠. 저기서 저까지 가는 큰 방에, 이제, 탁, 벽을 향해서 쫙 일렬로, 그렇죠. 저쪽 벽, 두 줄로, 아주 탁, 합니다. 그러면, 가운데는, 이렇게, 이제, 길이 나잖아. 그렇죠. 그러면, 오야봉 스님이, 뭐 하는지 아세요? 이 회초리를 탁 들고 그 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멍 때리다가 죽는 스님이 있어요. 탁!
교수님도 겁날 거예요, 그렇죠? 조나타만 빵 때리니까. 그래서 소위 무념무상.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 그 상태를 소위 멍때리는 그게 바로 명상상태다. 참 선의 상태다. 이렇게. 그런데 일본 불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본 불교는 면벽하지 않습니다. 면벽하지 않고, 이, 일본은 선, 그게, 젠 가든이라고 그래요. 젠 가든. 영어로 선을 젠이라고 그래요. 젠 가든. 저는 일본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저거예요. 젠 가든. 스님들이 정원을 향하여 앉아서 정원을 보고 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벽하고 저 정원을 보고 하는 것하고는 어느 쪽이 좋겠어요? 그래서 정원에, 그래서 그 선원, 그 젠가든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일본을 가면 일본 전역에 있는 저 선원, 선가든을 한번 다 구경하고 싶어요. 그냥 막 그 일본 사람들 있잖아요. 막 구석구석 막 깨끗하고 막 아주 정교하게 아름다워.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골치 아픈 생각을 어떻게 다 쫓아내버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명상 참선 그 이제 소위 인도식. 인도 힌두교식은 이제 면벽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그런 거를 소위 무념무상, 영어로 하면 mind, 마음이죠. mindless. less는 뭐예요? 마음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mindlessness. 그래서 이거는 무념이고, 그 다음에 일본식은 뭐예요? mindful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가장 아름다운, 정말 정결한 그것으로 꽉 채워서, 뉴 스타트적인 것은 일본식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참,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꽃꽂이 해놓은 거 보면 막 끝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꽃꽂이 할 때부터 뭐예요? 기도하고 시작하죠. 꽃꽂이 탁 해놓고, 그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거 하나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행 가서, 여행 잘못 가면 스트레스 더 받아요. 그렇죠? 아이 뭐 이래 시시해. 그런데 여행 가서 놀랍게 아름답다. 그러면 스트레스 확 풀려요.
제가 여행 간 중에 정말 가장 이 여행 내가 너무너무 잘했다 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나중에 여러분 한번 같이 가면 좋은 곳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그곳에 가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요. 그 뉴질랜드니까 비행기, 요즘 또 비행기 싹시 더 올랐더라고. 요즘 그 옛날에 뉴욕 왕복 하는 거 뭐 150만 원, 14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요즘 300만 원이래. 그러니까 뉴질랜드도 뭐 한 300만 원 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밀포드 트랙 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뉴질랜드 남섬 남섬에서 더 남섬의 남쪽에 있는 그 퀸스타운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그 지역의 경치가 끝내줘요. 거기 이제 밀포드 그 사운드라고 있는데 정말 경치 좋아요. 그 절벽이 이렇게 쫙 있고 이제 그 바다가 절벽 사이 계곡처럼, 그래서 이제 바다에 있는 그 계곡 사이에 바다가, 강이 아니고 바다예요. 바다가 쫙 들어가는데 그게 꼭 강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강은 아니고 민물 아니고 바닷물이죠. 근데 양쪽으로 막 이렇게 폭포들이 막 쫙 떨어지고,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아름다운 산을 이제 이 트레킹을 하는 거예요. 등산을 하는 거지. 배낭을 메고 그래가지고 4박 5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 걷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비싸냐면 이제, 걷다가, 이제 한 6시간, 7시간 걷고 나면 이제 날씨가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되고 그러면 이제 숙소에 도착하게 돼서. 그 숙소를 정해놓고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숙소가 또 있고 또 가면 또 숙소가 있고. 그 숙소를 아주 잘 해놨어요. 그리고 막 헬리콥터로 그 음식을 날라가지고 그 식사도 아주 좋아. 그러니까 그게 비싸.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잘 저녁 식사 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빨래 해야 돼. 뭐 땀이 범벅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옷을 널고 거기 가면 이제 건조실이라고 막 선풍기 큰 게 있고, 막,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막, 그 널어놓으면 금방금방 말라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게 호텔이야. 뭐, 건물이 크고 그런 거 하지만, 탁, 산장식으로 해서 식당도 좋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싸요. 그래가지고, 그게, 1인당 한 600만 원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혼자라면 갔다 오겠는데 아니 마누라 같이 가야 되니까 이게 거금이야. 그래서 엄두가 안 나서 이제 이제 못 가고 있는데 우리 동서가 있어. 우리 동서가 아파트 짓고 뭐 이러는 동서요. 우리 동서가 이제 그 우리 동서가 아니지 형님. 제가 이번에 그 하냐면 시행사 해요. 시행사.
시공사가 있고 시행사가 있고 그래서 뭐 PF 네, 은행 계셔 지금 PF 돈을 팍 이제 돈을 뭐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건 크게 해가지고 나눠주는 형님 제가 이번에 한 건 크게 했습니다. 요새 힘든 뭐야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쏠 테니까 형님 부부 쏠 테니까 갑시다. 항상 이제 거기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와 갔죠. 와 이제. 이제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 그래야 돼요. 그거 그런데 막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왜? 가면서 어떻게? 우와, 우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막 계속 뭐예요? 배낭 메고 그래서 제가 배낭을 메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갔다 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은 이제 몸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우리 집 사람 짐도 제가 다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2인분을 지고 가니까 무겁죠. 근데도 막 끝도 없어. 그래서 거기 갔다, 아, 이만큼 무거워도 괜찮구나. 그래서 그 갔다 온 후로부터, 가기 전, 갔다 온 후로부터,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건강 상태가 확 떠져서, 그게 벌써 한 5년 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5년째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4년을 이거를 배낭을 메고 이제 뭐 설악산도 가고 뭐 여기 이제 주점 계곡이라는 데도 가고 뭐 이 주위에 뭐 이제 화암사 가고 막 그러니까 뭐 엄청 건강해진 거죠. 그래서 그 우리 동서가 참 고마워. 그래서 제가 그 동서 때문에 복음을 깨달았다니까요. 복음의 진수를 더 깊이. 자, 그래서 좋아. 그러면 감사하게 같이 가자. 그랬더니 한 3일 후에 카톡 떴어요, 문자가. 이상구님과 이현숙님, 밀포드 트래킹 모든 여행 비용이 환불되었습니다. 대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박이야. 정말, 이 거금을, 여러분. 쏴준다는 게, 막, 너무 고맙고, 막, 와, 막, 유전자 켜주고. 저는, 그냥, 말로만 턱 한번 쓰고, 아, 형, 근데, 그, 날짜가, 뭐, 이랬어 하면 또 못 가는 거지. 그래서, 혹시, 그렇게 김샘은 어떡하나, 그랬더니, 뭐, 3일 후에 뭐예요? 완불했대. 여러분,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동서가 이 형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존경하고. 예. 네. 그래가지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뭐예요. 형님하고, 형님 부부하고, 자기 부부하고 같이 가고 싶어. 그래서 왔어. 하나도 내가 부담감 가질 필요가 없는 순수한 선물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일단 이제 만약 동서가 못 가게 되려도 뭐요? 우리 부부는 가게 돼 있어. 그런 여행비는 뭐요? 취소하면 환불 불가능하다. 그래서 갔는데 이게 복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런 돌려받을 마음 하나도 없이 준 뭐예요? 선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준 것은 전혀 뭐 내가 구원 줬으니까 네가 앞으로 나한테 더 잘해줘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우린 자꾸 거기에 대한 뭐요? 의무감. 그래서 뭐 기독교인의 의무다, 기독교인의 책임이다. 자꾸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나는 뭐진 거예요? 빚진 거지. 구원은 빚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0%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믿기가 어렵다니까. 왜? 우리는 남한테 선물을 주면 뭐예요? 네가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 돼.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그런 본성이니까 하나님의 그런 본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보고 구원은. 왜냐, 우리들의 사고방식 가지고는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 정말 사랑으로 그냥 대가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주셨다는 것을 우린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왈가왈부가 심한 거예요. 그 인간적인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꾸 이게 학문적으로 이론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막 복잡해. 그래서 교파가 막 와요. 진짜로 이게 100% 선물이야.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아. 대가를 바라면 그것은 뭐예요? 은혜가 아니죠. 우리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키웠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나? 근데 나이가 되니까 네가 돈을 그렇게 잘 벌면서도 뭐 생일 선물도 없고 뭐 다 조건적이야. 우리는 그런 본성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거는 걸러먹었어. 순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대가를 안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자, 만약, 우리 동서가, 형님, 이거는, 일단 환불하면, 환불 불가인데, 형님 체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가 12월 말에 갔는데 그 12월 말이 가장 또 비싼 때예요. 이제 뉴질랜드는 그때가 여름이니까 그건 1년 내내도 안 해요. 그게 뭐 그래서 12월 말이 12월 말 1월 초가 제일 비싸. 형님 그 이게 거금인데 예. 만약 형님이 이 체력이 안 되면 그 돈 완전히 그 뭐 맞지도 못하니까 제가 12월 초쯤 돼가지고
체력 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안식교에서 가르친 조사심판이란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야. 검정해보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확실히 생긴가를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조사해가지고. 그 말이 안 돼. 그건 뭐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은혜라는 것을 모른다. 근데, 우리 인간적인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는 그 안식교 그 조사심판 교리가 그게 합리적입니다. 우리들의 조건적 성향에는 맞는 교리 아니에요. 맞아요. 맞으니까, 자기들 맞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없는 생각이요? 성령 없는 죄. 왜? 성령이 와야만 그거를. 아, 이거는 완전히 은혜구나. 그럴수록 우리는 뭐예요? 더 감동하는 거예요. 더 감동할수록 네가 앞으로 나에게 잘해야 돼라고 조건을 안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 잘하고 싶어 안 싶어? 그러니까 서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네가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으니까 너는 나는 너도 잘해야 돼. 이러면 그거는 짐진 거죠, 그렇죠? 그런 조건이 없을 때 우리는 감동한다 이 말이에요. 감동하면 무슨 파가 돼? 알파파가 되는 거야. 크아, 아름답다. 그 지금 예수 믿으면서 베타파로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밀포드 트래킹 갔다 온 그 자체가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뭐요?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었어.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스트레스를 확 받더라도 그 우리 동서 생각하고 밀포드 트래킹 했던 생각하면 알파파가 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바로 무선적이기 때문에 복음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정말로 복음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서 나는 천국에 가도록 이미 보장이 되어 있다. 나는 그 믿음을 탁 심어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성령이 탁 오면, 아, 너무 감사하다. 아직도 내가 부족한 면이 많고, 나의 그 인간적인 조건적인 본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이 정도밖에 아직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자기 아들이라고 성령을 보내서 어떻게 하셨다? 인침을 주셨다. 인을 쳐주자. 인이라는 건 도장인데, 그죠? 다 도장 찍어. 여기다 도장 찍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고하게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밀포드 트래킹 같은 거, 아름다운 자연. 거기 하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 또 있어요. 어디냐면, 노르웨이요, 노르웨이. 노르웨이도 이 뉴질랜드만큼. 그 자연이에요,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래서 그 노르웨이도 참 제가 그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뉴스타트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 거기서 이제 초청을 해서 제가 뉴스타트 세미나를 이제 한 열흘 동안 딱 하고 그랬더니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 노르웨이는 물가가 되게 비싸요. 그 노르웨이가 그 국민 소득이 아마 최고일 거예요. 그게 기름이 나니까. 그래서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자기 차를 쓰래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노르웨이는 이 렌터카가 되게 비싸대요. 그러니까 공짜로 쓰라고. 그때 그 노르웨이 운전 미국 면허가 뭐 된다고 그랬던가 그래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그러면서 그 좋은데 갈 곳을 탁, 뭐요. 기록을 해가지고, 뭐, 어디서, 어디로 가고 탁, 해가지고, 뭐.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을 받았어. 그래서 그 노르웨이 여행 생각하고, 스트레스가 참 풀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뭐 지금 이제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스트레스를 스가 풀릴 수 있구나. 그런데 뭐 그런 거는 다 시간과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시간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는 건 뭘까?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의 대신 희생시키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가슴에 탁 와있으면 스트레스가 확 오더라도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해. 참 감사하다. 그게 이제 무엇과 같으냐 하면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이해 못하는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요? 자, 여러분, 아빠가 출장을 갔다가 자기가 그렇게도 원하던 이 꼬마가 지금이 5살짜리인데 그 장난감 자동차,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를 사다 줬어. 너무너무나 자랑스러워. 온 아파트에서 최고야. 어디니 놀이터에 가서 참, 자랑스럽고, 아빠가 고맙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걸 갖고 놀고 있는데, 12살 먹은 놈이 다 와서 보다가 너무너무 갖고 싶거든. 그래서 어떻게? 장난감 탁 뺏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울어, 안 울어? 우는데 어떻게 울까? 이렇게 올까요? 어떻게 그래요?
울죠. 억장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나는 것에, 진짜로 스트레스, 어린 애들도 스트레스 더 받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애들 막, 애들 막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막, 자, 뭐, 고통스러워 죽겠어. 이 아이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알아요. 모르는데 안다는 것은, 그거는 무슨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거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거를 아이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줘서.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누가 필요해요? 이 스트레스, 이 죽을 것 같은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누구한테 가야 돼? 엄마한테 가야지. 그러면서 막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아, 엄마, 엄마. 근데 이제, 근데 막 집에 갔는데, 그 아파트, 자기 아파트 갔는데 엄마가 없어. 그러면 이거 막 큰 문제예요. 응? 이 스트레스 풀 데가 없는 거야. 건강에 너무너무 안 좋아. 그래서 참 요즘 아이들이 참 불행해요. 엄마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참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크려면 참 엄마하고 같이 있어야 돼. 근데 뭐, 그래서 이런 애들이 크면 불안증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점점 옛날에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던 병명들이 생겨난다고요. 공황장애. 예. 공황장애라는 거는, 조절불능이란 말이야. 보통 사람들은 좀 무서워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마음속에서 조절을 할 수 있어. 분노 조절. 화가 머리끝까지 나도, 참아야지, 뭘까, 지금.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과거가 있으면, 조절장애야. 분노 조절장애. 그럼 화가 하면 났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폭발해버려. 한번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럼, 야, 얘 갑자기 무서운데.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돼. 그게 다 성령과 악령의 균형이, 그렇죠. 악령이 들어와서 나를 무섭게 만들려고 그러면 또 성령이 들어와서 괜찮아. 이렇게 해서 성령과, 근데 이제는 자꾸 뭐예요? 성령하고 점점 멀어지니까 악령이 나를 그냥 지 마음대로 지배해버리면, 그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애들 자신들도 그래, 나는 성령적으로 그 악령의 지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기 이제 결혼을 했는데 막 이 남편이 자기 원하는 것도 안 해주고, 막,
그리고 시어머니는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막 그러면 남편을 어떻게 겁내게 했어. 큰일 났네. 이렇게 만들기 위하여 뭐예요? 뭐 그렇게 기절할 일도 아닌데 화난 김에 악령이 뭐라 그러게 기절해 버려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러면 기절해 버리자. 그러면 그래서 쓰러지면 그거를 선택을 하면 악령이 와서 기절시켜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 이래가지고 앞으로 원하는 거를 겁이 나서 또 기절할까봐 그런.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이란 게요, 삶이란 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 성경을 깨닫고 쫙 보면 너무너무 악해. 선한 구석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라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은 정말로 참 하나님의 위치에서 볼 때는 악하구나. 그러면 이제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의인은 없나니 뭐요?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을 인정하게 돼. 아시겠죠? 우리의 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뭐 이제 그런 말들이 그건 맞구나. 그게 사도 바울 자신이 자신을 보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근데 마침 엄마가 있었어. 왜 그랬니? 엄마, 왜 그래? 안아줘. 그래서 왜 그랬니? 막 분통을 막 분한 걸 뭐야? 털어놔야 되잖아. 그거 털어놓을 데가 없으니 얼마나 속이 많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털어놓을 데가 있도록 나를 사랑해 주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어떤 엄마도 있을 수 있냐고 뭐 그래 뺏겼어? 빙신거 지니까 따라가서 죽고 나서는 뺏어봐야지. 이런 빙신거 돈님 있어. 이러면 스트레스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더. 네, 이래가지고 참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을수록 이제 건강이 별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랬구나. 아, 그 놈은 나쁜 놈의 새끼, 그래도 좀 풀리긴 풀려. 근데 엄마가, 요즘 그런 애가 많아. 아마 그런 애는 네가 그런 애들은 어릴 때, 네 나이 때 아빠가 우리 아빠처럼 이렇게 좋은 장난감 사다 준 만큼 그렇게 자기 애들을 사랑하지 않고 맨날 술 먹고 와서 엄마 때리고 그런 집 가정에서는 컸으면 그렇게 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얼마나 가지고 싶겠어. 그러니까 너무 가지고 싶으니까 뺏어서 도망갔는데 그냥 우리는 좋은 아빠가 있잖아.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 틀림없이 하나 더 사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불쌍한 그 애. 상남감이라고는 아빠가 사준 적이 아무도 없는 걔한테 오늘 그냥 준 걸로 하자. 마 불릴까 불릴까. 무조건적 사람.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다 풀려가지고 이런 사랑 얘기를 엄마가 잘 해주면 얘가 그 베타파, 감마파였죠. 왜 뚜껑이 열렸으니까. 감마파가 됐다가 베타파로 왔다가 이제는 뭐예요? 알파파가 싹 되면서 꼬마가 뭐라 그럴까 엄마한테? 아빠가 진짜 사줄까? 그 엄마가 물론이지. 그럼 엄마가 좀 이따 아빠한테 전화해? 물론이지. 그건 다 불려버린 거야. 결국은 뭐가 가장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거예요? 사랑이야.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 그 아이한테 선물한 걸로 하자. 그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런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그 아이가 그 어린 시절에 그 현명한 엄마,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잘 아는 그런 엄마로부터 그런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이 점점 쌓이면, 이 아이도 참 그런 아빠가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것은 베타파가 알파파로 되는 것이고, 그 베타파가 알파파로 되기 위해서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그렇죠? 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뇌파를 지배하니까.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 중에 최고 에너지는 사랑 에너지. 그 사랑 안에 있는 생기, 그 무조건적 사랑. 그것으로 만들어주면, 스트레스는 쫙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추억을 많이 만들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시면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그때 나도 스트레스가 쫙 풀리더라. 강의를 듣고 있는 중에 왜 풀려? 강의 내용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편안해진 이유는 뭐예요? 알파파가 돼. 그것이 성경 공부의 중요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생기, 생명 에너지를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존재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네.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랑에 점점 더 익숙해져서, 알파파로 살아가시면서, 유전자가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